How are you?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자자자. 지금 또 업데이트가 바로 진행이 돼서 오늘 한번 바로 한번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데이트가 또 고스트 하트 대전? 또 팀 대전 생겼군요. 요번 컨셉은 구인남 vs 유지미군요. 그리고 1500점 이상이면은 뭐 특별한 아이템 성화가 지급이 된다고 해요. 강림이나 이런 애들한테 끼워주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. 예. 그리고 자간과 토명기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. 자간은 S급으로 나왔고요. S급?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? 그리고 토명기는 C급으로 나왔습니다. 아, 토명기 에피소드 자체가 오피키언 편을 가기 위한 쉬어가는 편? 자, 어쨌든 한번 또 바로 한번 잡아봅시다. 오늘 두 마리라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아, 그리고 가은이가 저번 시간에 그 자간을 잡고 나서 잠에 빠지고 말았는데 아직까지 못 깨어나고 있거든요. 투명기 편 마지막 부분에 피키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잡고 나서 나중에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잡을 때는 겁나 안 나오더만 이제는 뭐 그냥 가볍게 나오네요. 물부적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잡아주고요. 이제는 보스급 정도는 돼야 SS급을 주는 것 같거든요. 웬만해선 SS급 안 주는 것 같아. 자간 정도만 해도 포스가 약간 최소 S급 정도는 되긴 하는데 SS급 줘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우선 빠르게 잡아보자고요. 아니 시작부터 이거 S급은 오지게 뿌려대네 또. 이거 왠지 항상 업데이트하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오늘은 투명기가 C급이기 때문에 투명기 자체는 금방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 심지어 SS급으로 나와? 아니 S급이 나올 거면 요 자간 요거 나오란 말이야. S급 잘 나오는 건 기쁜 소식이긴 한데 오늘 왠지 이거 투명기 잡기가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필이 살짝 듭니다. 나 이거 쳐왔어. 그렇지! C급인데! 야마! 금방 나와줘야지! 그 웃음소리부터 딱 필이 왔다. 투명기! 개 돼버렸어요. 일로 와! 예헤이! 오, 예! 가벼운 쩌리 귀신! 투명기 획득 완료! 자, 이제 남은 건 자간뿐인가요? 그리고 팀은 제가 어디로 고를까요? 4승 8패. 아유, 백수 아빠보다는 경찰 엄마가 낫겠죠? 저 유지미 고를게요. 예스. 자, 자간 같은 경우에는 빅렛 딱 15개만 써보고,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죠. 흐름 너무 좋아. 거의 뭐 극혐 흐름이야. 야, 이거 빅렛 하나에 얼마짜린데. 1000원이 넘어가, 임마! 아기? 와, 연속해서 아기 나오는 거 좀 너무한데? 쩌리 파티인가요? 무조건 오늘 투명기가 생각보다 일찍 나왔거든요? 요 정도 흐름이면은 자간 분명히 겟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. 자간이 나오길 기원하면서 쩌쩌쩌쩌 청목혁명으로 제사 한번 지내보고 댕댕이도 출석 완료. 무조건 우리 댕댕이는 필수 출석이지. 아니 뭐냐 아기 두 번 취생 두 번 무조건 이거 흐름이 이상하게 잡혔는데. 야 그 포스 있게 등장한 건 괜찮은데 지우사첩 너는 이제 쓸모가 없어. 한번 잡힌 이상 더 이상 주민 누나 캐르베로스. 아 박주민도 나올 때 됐는데 그러면 무조건 나와야지. 아이 뭐야 오늘 왜 이래 이거. 아귀 두 번 취생 두 번 주민 누나 두 번 그것도 연속해서 뭔데 이거. 아 진짜 맞나봐. 무조건 두 번씩 다 나와. 와 극혐 수준이네 진짜 오늘. This is YouTube angle.
아니 아직 두 개 남았 두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. 그럼 찾아. 그럼 찾아라. 쥐 우사첩 두 번 우사첩에 너 오늘 뭐 안 나올 모양인데요. 제발 마지막 빙여소 완벽. 고마워 초대에 응해줬어. 설마 나 어? 뭐야? 고마워 초대 응해줘서? 갑자기 자가니? 아니 이 사운드가 맞나요? 뜬금포를 얻었네. 와 어찌됐든 자간 획득 완료했습니다. 오늘 너무 쉽게 나왔네. 자자자자 그렇다면 자간 앤드 투명기 만들어 가봅시다. 먼저 투명기부터 뿅. 난 비명동산의 마스코트 투명기. 자 투명기 좀 겁이 많아서 놀림을 받다가 롤러코스터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예 그런 사연에 있는 귀신 투명기입니다. 공격력 135. 예, 이게 놀림범 받는 것 때문에 이 죽은 귀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괜히 한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용기 테스트를 계속 시켜요. 스킬은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형하여 공격합니다. 약간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도플갱어랑 비슷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자 대망의 자간입니다. 등장이요 뿅. 난 저주받은 금수 자간.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내 눈을 보면 황금으로 변해 녹아버리지. 필살기는요? 내 날개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것은 시근증 먹기. 시근증 먹기. 자, 자간 S급 280 공격입니다. 공격력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무기보다 높네요. 자, 특징은 그 가은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그런 귀신, 괴물 예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연금술사의 피를 가진 가은과 시야를 공유합니다. 그 보통 눈깔 있잖아요. 그걸로 통해서 가은이와 연결된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자간의 눈을 마주치면 그대로 황금으로 변해서 녹아버리는 그런 네, 스킬을 갖고 있고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,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자 그렇다면 출격 가볼까요? 필살기 봅시다. 자 도명기 필살기 뿅! 롤러코스터 어택! 그리고 자간까지 등장! 어택! 자 그렇다면은 투명기편 가볍게 퀴즈 풀면서 아 드디어 이제 다음 업데이트 때 오피키언이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.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시죠. 문제 1번 친구들은 두리를 무엇으로 놀라게 했을까요? 이거 뱀 아니었나? 뱀이다 뱀이다. 친구들에게 놀림당한 두리를 도와준 친구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생긴 건 얘였어. 1번 nope. 아니 잠깐만 몇 번. 아니 또 생긴 게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 이거까지 어떻게 알아요? 찍었어 찍신 거. 우선은 투명기 편 잠시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쉬어가는 그런 편이었고요. 귀신 자체도 좀 포스가 약해가지고 거쳐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근데 마지막에 그냥 끝나나 싶었는데 가은이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가은이의 모습이 나왔었어요. 근데 거기서 무려 가은이 꿈속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피키언의 그 시계에 가득한 세계에 빨려 들어간 가은이의 모습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. 보니까 종목기 편서 마지막에 아마 오피키언이 이제 등장하고 13화에서 이제 최종 보스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. 오피키언의 정체 분명히 연금술사와 무조건 관련이 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떡밥을 하도 뿌려받아가지고 마지막까지도 회수가 잘 안되거든요. 언능 13화 보고 오피키언 시원시원하게 보스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!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버튼까지 놓고 있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업데이트 때 오피키언 드디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. 과연 어떤 스토리로 마무리가 될까요? 파트 1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업데이트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슈퍼